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산에 이제 둥글레 차를 몇 포기 캐다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은 몇평 정도 퍼진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에 조금 캐가지고 이제 9번 쪘다 말렸다 해가지고 차를 끓여 먹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여기 캐고서 이제 찌끄레기 조금씩 심어놨더니 그것도 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나오질 않았는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제 금방 내에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올라오게 되면 꽃이 예쁘게 핍니다. 이런 거는 둥글레 차는 산에 가면 있는 산에는 많이 있는데 이걸 캐다가 밭이나 아니면 주변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 해가 갈수록 계속 옆으로 번져나가 가지고 나중에 몇년 묵으면 아주 둥글레 뿌리가 땅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병도 없고 벌레도 안 먹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석회나 좀 뿌려주고 비료나 아니면 퇴비 좀 뿌려주면 아주 잘 크게 됩니다. 처음에 내가 몇폭 심은 것이 이렇게 퍼질 줄 저까지도 지금 막 퍼져서 저렇게 막 나오는데 뭐한 3m까지 멀리 가서 싹이 저울에서도 막 올라오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둥글레 뿌리는 이렇게 한 2, 3년 되면은 이게 손가락같이 새끼손가락, 둘째 손가락만 굵게 땅속에서 꽉 절려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겨울, 초가을에 이파리 다 말랐을 때 그때 캐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깨끗이 닦아가지고 이제 그냥 건조기다가 쪄서 말리고 쪄서 말리고 이렇게 하면은 좋고 아니면 뭐 살짝 쪄서 그냥 차 끓여 드셔도 되고 굉장히 맛이 구수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늘은 둥글레 차가 며칠 전만 해도 안 올라왔는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싹 올라와가지고 여러분께 둥글레 싹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